구태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율법에 대해서 죽어져야 된다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더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 죄를 깨달아져야만이 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생명이 들어가는데 생명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러면서 제 간증을 조금 집어넣었습니다. 지난날에 신세 거슬려 갖고 인생 거슬려 갖고 살던 그 모습 속에서 주님 만나서 바뀌었던 모습.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두들겨 펴고 선생님들 두들겨 펴고 절대 인간 안 되는데 사랑으로 줬을 때 안아줬을 때 내가 바뀌었던 그 부분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사랑으로 가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는 존재 속에서 소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존재 속에서 소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상에는요 비일비재한 일 엄청 억지스러운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입이 탁 벌려져 갖고 살아가다 보면 편리한 일도 막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 속에서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겪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성경이 잘 알고 있는 야곱 보십시오. 야곱. 야곱은요 장계를 굉장히 잘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광현 목사는 장계는 잘 안 부려요. 장계를 굉장히 잘 부리고 이거 요즘으로 말하면요 꾼입니다. 앞에 성이 사시고 이름이 기꾼입니다. 사기꾼. 사기꾼인데 사기꾼. 이름이 또 사시야. 그런데 그래서 널리 사시 같이 보는 사람 있잖아요. 사기꾼이었지만은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혼자 열심히 자기 방법을 살았습니다. 방법을 살았지만 끝내는요. 방법을 살았지만은 잔머리를 썼잖아요. 그 다음에 나일 하나 얻기 위해서 수일같이 지나갔어요. 7년 또 7년 봉사, 7년 뭐 수일같이 가갖고 재단 좀 모아갖고요. 그 와중에서 지안에 하도 시켜갖고 경성난다 그래갖고 드라이빙 숨겨갖고 그리고 다 잔머리를 그걸 다 썼는데 그렇게 새빠지게 재산을 모았는데 그런데 담배 째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담배 한번 뽑히고요 하면요 제가 되면 톡 치면요 담배재가 톡 떨어집니다. 톡도 떨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서 재산을 모았지만은요 왜 돌아갈 데 없어갖고 왜 고향으로 돌아가 담배 돌아가야 되는데 재산 그 정도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 섭리가요 거기 가라는 거야. 가니까 가다 보면 알겠지 아마. 알겠지. 시험 받는 거, 연단 받는 거, 뭐 재산 많은 거 다 톡 털었는 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형이 에서가 칼을 차고 400인한테는 군사들 데리고 와서 막 뭐 온다는 소리 들리니까 말박 소리가 확 들리니까 얼마나 마음 좋아요. 근데 생각지 않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형한테 밥만 줘도 형이 좀 좋을 건데 형을 위해서 내가 보러 왔다 차우니까 형이 그거 뭐 좋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은 살아서 그런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존재. 이 여러분 이 존재가 소유가 아니다 이거야. 이 존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다 각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 자 그리고 소명의식을 가진 자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져갖고 불타는 자가 사명감에 불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명받아갖고 선교제 가고 사명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불렀는데 그 소명의식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의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내성만비로 태어난 여러분 성명이 신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평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몸이 마비가 돼서도 시를 적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나 보이지 않아도 좋아. 하나님 있으면 감사하고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감사하다는 그 시를 적으면서 일반적으로 사진 멀쩡한 사람이 그 시를 적어서만 안 뜹니다. 그분이
깨달아서 누워서 내성마비지만 이렇게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었을 때 인간 성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존재입니다. 그는 존재를 잘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내 존재는 모르고 소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일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타종에 있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았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매일 소유하려고 합니까? 그건 존재가 아니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뭐 달라고 하는 그런 소유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거죠. 주노의 하나님의 선품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냅니다. 그런데 소유격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고에 포커스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존재입니다.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행상회복 아카데미 졸업하신 분들도 있고요. 예수공사 졸업하신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여러분 소유격으로 소유할 생각하지 말고 존재로 사십시오. 나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주시는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했고 가능이 된다. 인생이 건들건들 살아도 존재만 딱 중심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어떤 곳에 있어도 들어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척 하면서 다 성격식 붙잡고 내가 거룩한데도 거룩하지도 이렇게 행사하면 설교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래도요 소유격의 사람으로 살면은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미사역으로 써갖고 유창한 말씀을 전하고 던진다 생각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소유격은 쓰임 받는 것 한계가 있지만은 존재는 내 존재를 알고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성마비로 살았던 손명희 씨는 그는 존재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존재를 바로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주셨고 훌륭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손이 없어도 수영해갖고 막 이렇게 몸도 안 분도 있고 다리로 나는 두 발 있어도 맥주병인데 물 빠지는데 그분은 그렇게 없는 거 가지고요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 손가락 두 개 가지고 피아노를 갖다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피아노 니스트 110보다도 더 나아요. 뭐 끝내주게 칩니다. 왜 그랬으면 그는 그 하나를 가지고 존재 그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10배 20배 100배 1000배 되기를 내시면 축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나 여러 선교단지에서 영상물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저는 보세요. 아프리카 전 나이지라 카봉 그런 데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막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콩고공항이라든지 콩고 먹는지 뭐 그런 공항 있잖아요. 공항 그런 데 보면은 그런 정말로 굶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오염된 흙탕물을요 식수로 사용해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볼 때 제일 먼저 공평한 하나님에 대해 의구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할렐루야. 소명 신이 말한 것처럼 진짜 공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재를 알고 그 존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형상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상회복되면은 존재를 알게 됩니다. 먼저 나를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저 환경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존재를 소중함을 알 때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잔치 초대를 받았습니다. 말석에 앉아라는 말석에 앉아. 말석에 앉으면요. 벗이여 이리로 올라와라 하면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높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존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나만 귀한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들도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온 천하에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 존재들입니다. 아멘. 이 존재들을 보고 교우라고 그러고 성도라고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막 깨닫고도이나 가자야나 무조건 다 성도라 그러는데요. 성도의 뜻은요. 거룩한 성도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성도예요. 네. 개뿔도 안 돼갖고 좀 들어간다 그래요. 기본이 돼야 됩니다. 존재의 가치를 아주다. 나는 소중한 존재야. 소중한 존재면요. 야, 힘이 생깁니다. 정광재 목사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 태어난 건 정말 감사해요. 만약에 전 외국에 태어나갖고 삼진아홉법에 걸리면요. 바로 나는 빛도 못 보게갖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랬으니까 빛도 못 보고 여러분 볼 일 없습니다. 대한민국 태어나기 때문에 삼진아홉법에 안 걸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존재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 네. 여러분 인터넷 보니까요. 남아프리 공항인가 하여금 보니까 그 나라의 법은 율법입니다. 눈은 눈이에요. 그런데요. 그 나라의 법은요. 어떤다니까 한 사람이요. 신호등 그 거리를 갔다가 쎄빠지게 건너온 거야. 건너와서 이제 그리고 무단횡단 한 거예요. 건너왔는데 다 건너왔다고 딱 생각 안심하고 이제 슬슬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때 봉고차가요 팍 치워버리는 거야. 봉고차가 그래서 딱 넘어져서 그리고 차를 빼고 있더라고요. 그냥 좀 넘어있으면 계속 좀 넘어져 있던가. 그래서 이 사람 억지로 이제 일어나고 단절 치면서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또 내리더만요. 그 뭡니까 해교국가 있는 그 뭡니까 알라신 같은 옷 그 있잖아요. 그거 입고 타고 그 사람이더라고. 주먹을 한번 때려버리더라고. 기절시켜버려요. 그 나라의 법은요 눈은 눈이는 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그 나라 법은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오면은 그냥 치워도 죽여도 괜찮은 법이야. 참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는 존재 귀한 존재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로 나가서 형사 회복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소유의 가치를 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요 공평한 하나님을 인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신앙인은요 존재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하게 공평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정광재 목사 인생은 그렇게 살았지만요. 지금은 우리 가족들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요. 그래도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복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요. 우리 형도 공부 잘했습니다. 전교 1, 2등 했고 우리 누나도 전교 1, 2등 하고 이랬는데 봉선도 전교 1, 2등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요. 제일 꼬두발이 말탄 사원이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서 인생 역전해갖고 지금은요. 학교 다닐 때 내가 통신별 받으면요. 10점 이상 빵점 많이 받았습니다. 통신별 양양양 가가가 너희들 가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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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가가 인간 늘렸다. 가가 인간 늘렸다. 매일 가가 그래 많았는데 지금은요. 하나님 만나니까 존재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알고 하나님 그분이 이 손을 붙잡고 가신다고 믿으니까 그분이 나를 끌어주니까요.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수수했던 공부 잘했던 형하고 누나들보다 내가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재를 사랑하고 있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주는 것이 형상 회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유의 개념에서 여러분 존재의 개념으로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 오해와 불신으로 성장과 성숙이 어렵고 미혹과 여러분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어떤 기술이나 재능을 개발시키고 연마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본기만 바로 잡히면요 실력이 쑥쑥 늘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기본기가 잡히길 바랍니다.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열심히 해도 실력이 향상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기본기가 존재입니다. 존재.
그 존재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소유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 율법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 기본기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기본기 뭐 존재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 저도 정광재 목사가 지금 잘 되고 있지만은 부흥되고 이거 잘 되고 있지만은요 중요한 것은요 정광재 목사도 하루 아침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질 수 있고 수란 가지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분이 나의 모든 길이어질 생명이다. 그분이 나를 이끄실 것이다.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소유에서 존재로 바뀌어야 됩니다. 분명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이 형성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천국의 가치관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다, 내가 인덕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사겠다, 이거 아닙니다. 존재 자체의 생명과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아주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로봇이 따집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막 따집니다.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존재의 가치를 두신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이 있고요, 일어나 있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이 있고요, 그러다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맞추어서 공평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랑의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동일한 사랑을 쏟아주십니다. A는 이러한 사랑, B는 저러한 사랑, C는 저러한 사랑, 토기장이가 진흙 함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천을 쓰고 하나는 기술을 거느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동일하게 사랑해.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중심을 보며 사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가 멋지게 한 살아봅시다. 소유에 그까지 가면 돈 몇 푼에 뭐 돈 몇 억 몇십억 그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야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하면은 필요하다 판단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존재 형상 회복하면 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면은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믿지 못할까요? 왜 동일한 사랑을 믿지 못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상황에 맞게 사랑하세요. 이 상황도 하나님 아시고 저 상황도 아시고 요 상황도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사랑하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사랑하세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심령을 강타할 것입니다. 재산과 독성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악성이 물러갈 것입니다. 저주가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게 흘러감을 믿습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존재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요. 감사가 흘러가고 기쁨이 흘러가요. 시지구리한 사람도요 다리미를 펴듯이 합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존재의 가치입니다. 매 시지구리에 마이만 뭐야 하면서 복도수 맞는다고요. 그게 되는 겁니다. 복도수 맞아본 사람 봐봐요. 관찰을 해보니까요. 복도수 맞으면요 이 얼굴에 마비를 시켜 놓는 거거든요. 웃어도요 이 주름살이 안 펴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저 사람 복도스만 딱 압니다. 여기 보니까 복도스 맞은 사람은 없네요. 복도스만 필러 맞은 사람도요 이 근육이요 이거 잘 움직이지 않아요. 딱 보면은요 그 사람 웃을 때 뭐 그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고정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복도스 맞은 거예요. 옆에 한번 하게 해보세요. 복도스만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도스 맞아도 하나님 복도스를 맞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까지 거요. 그 하나님 복도스 맞으면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얼굴 펴집니다. 다름이 막 찐질하고 펠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은 바뀌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을 동일한 사랑을 믿지 못하냐 말이에요.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머리 아픈 환자에게 머리 아픈 약을 주시지 대장약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변비약 주지 않습니다. 의사가요, 머리 아픈 환자에게요, 변비약 주는 거 봤어요? 잠 못 자는 사람에게 수면제 이런 거 뭐 그 하나씩 주지요. 맞아, 맞아요. 우울증 환자에게 우울증 약을 주지요. 변비약 주는 거 없습니다. 치질약 줍니까? 아닙니다. 머리 아픈 환자에게는요, 머리 아픈 약을 줍니다. 옆에 축복합시다. 머리 아픈 환자에게는 머리 아픈 약을 준다. 치질약 안 준다. 할렐루야. 배가 아픈 사람에게는요, 배 아픈 약을 주는 것이 공평합니다. 의사가요, 배 아프다는데요, 그 머리가 머리 아픈 약을 줬다. 그건 잘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나의 기질을 아시고, 재성과 독성을 아셔서 맞춰서 사랑하시고 대응하십니다. 머리 아픈 자나 배 아픈 자에게 똑같이 같은 약을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아픈 상태에 맞는 약을 주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이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허락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인가요? 말로만 하지 말고요. 공평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깊은 곳에 비추시는 말씀의 거울로 확 비춰봅시다. 이사야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이고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다 공의로움을 이끌음 받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외모를 두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엄청 사랑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 존재는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존재를 가지고 왜 팔아먹냐 말이요. 조그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야! 하면서 막, 아, 네가 문제냐? 내가 문제 따지고 좀 더 달라고 막, 왜 저 사람 더 주고 난 안 주냐? 그거 아닙니다. 소유는 소유대로 살아. 세상의 윤리는 세상의 방법도 살지만은,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죠.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보자, 그냥. 거룩한 삶은 간단해요.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맡겨드려요. 성령에 맡겨드려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말합니다. 그냥 맡겨봐라요.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 공평하지만, 여러분, 상처 입은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으로 보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상처 입은 우리의 이기적인 좁은 소견으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할렐루야, 공평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건요, 한상과 두시가 열려가면 보인다며, 눈 파고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째려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린다면요, 내 자신, 내 모습, 내 꼬라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꼬라선을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 안 돼요.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존재입니다. 여러분, 공평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평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가져다 주는 넓은 마음과 넓이, 또 깊이, 깊음과 높음과 이 모든 것이 유익된 삶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이 존재입니다. 그래서 겸허해지고, 어떠한 문제가 와도 여유로워져야 돼. 풍성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다급하게 가지 말고 기다려. 기다리면 하나님 아세요. 정광재 목사가 훈련받았던 것이, 성질 그리 급한 정광재 목사가 훈련받았던 것이 기다리라 하잖아요. 기다리면 되더라고. 급하면 망하는데 기다리니까 그분이 일하더라고. 그분, 하나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분이 일하는데 뭐 어떤 뭐 자녀가 뭐 큰 병이 걸렸다, 뭐 돈에 문제가 있다, 사업에 문제가 있다, 뭐 비일비재한 인생 문제, 저 사람이 나 상처 줬다, 어 하딱지 난다, 뭐 기타 등 있잖아요. 그 공평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소유계의 사람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육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존재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은퇴하고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아주 아름답게 써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허해지고 여유로워져요. 자, 풍성하게 좀 여유롭게 기다리십시오.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소유입니다. 소유. 그렇지만은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을 언젠가는 나에게 보여주실 영적인 눈이 열어주실 것이다. 이게 존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뜻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실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뜻이 있을 것이다. 믿어지는 것이 존재입니다. 지금 나의 좁은 소견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수용하고 포용하려 하지 말고 그냥 맡기십시오. 맡기면은 언젠가는 저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아요. 오뎅 육조지만 해도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알게 하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만 보지 말고 전체를, 삶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인생을 볼 때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한 생활,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한 인생들을 봤을 때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안 가졌지만 그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합시다.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천국의 가치라는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생명과 사랑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생명을 부여하셨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다만 사랑의 방법만 다를 뿐 동일한 사랑을 쏟아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머리 아픈 환자에게 머리 아픈 약을, 배가 아픈 사람에게는 배 아픈 약을 주는 것이 공평하듯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머리 아픈 환자나 배 아픈 자에게 똑같이 같은 약을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아픈 상태에 맞는 약을 주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지 말며 그 무한하신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허락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하심을 찬양하는 삶이길 바랍니다.